이거 웃기네. 안녕하세요, 원더키즈 닷컴 F77입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삼성 갤럭시 A80이에요. A시리즈가 3, 5, 7, 9 이런 걸로 나눠진, 아 8도 있구나, 그런 걸로, 아 6도 있구나, 그런 걸로 나눠진 한 자리에서 이제 두 자리로 바뀌었죠. 그래서 A10, 20, 30, 40, 50, 70, 80, 60 아직 없죠. 그렇게, 60은 트럭이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바뀌었는데 A80이 원래 90으로 나오려던 게 80으로 이름이 바뀐 건데 그 최상위 라인업인 만큼 굉장히 크고 아주 희한한 기능이 들어갔어요.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은 6.7인치 FHD 플러스 아몰레드 패널인데 여기 어딘가 구멍도 있고 노치도 있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부 화면입니다. 그러면서 화면 내장 지문인식 센서가 있는데 이거는 광학식이죠.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제가 적응기간이 필요한 걸 수도 있고 앞으로 업데이트로 나아질 예정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 펀치홀 카메라도 없고 노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금방 보여 드릴게요. 뒷면 이렇게 생겼는데 색깔은 세 가지예요. 검은색, 흰색, 그리고 분홍색.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뒤쪽이 생각보다 소재가 괜찮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유리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강화 유리 같은 건지도 몰랐고 이거 톤 두 개가 다른 것만 사진으로 거슬려 보였는데 실물은 굉장히 비싸 보인다는 느낌이 먼저 듭니다. 여하튼 삼성 로고가 있고 이 안쪽에는 3700mAh 배터리가 있어요. 무선 충전 같은 건 지원이 안 되는데 그거보다 이 위에 카메라가 있죠.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48MP 일반각이랑 8MP 광각이랑 3D TOF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도 측정을 해가지고 찍는 건데 밑에는 LED 플래시가 있고요. 아래쪽에 스피커, 마이크, USB-C 포트가 있는데 기존과 다르게 얘는 25W까지 고속 충전이 들어갑니다. 갤럭시 S10 5G에서 25W가 들어갔는데 얘도 똑같이 지원이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심카드 트레이가 있는데 얘가 재밌는 점은 듀얼 심 모델은 앞뒤로 심카드를 넣을 수 있어요. 앞에 1, 뒤에 2 이런 식으로 넣어서 듀얼심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SD 카드는 확장이 안 돼요. 왼쪽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 오른쪽엔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길게 눌러서 빅스비를 실행하는데 쓸 수도 있어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빅스비로 설정을 하면은 전원 끄고 재부팅 같은 거는 이 위에 바에서 내려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면 카메라를 어떻게 쓰냐. 이게 슬라이드가 올라와서 카메라가 휙 돌아가서 앞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봅시다. 카메라 키면 D가 보이고요. 이렇게 눌러서 광각 렌즈로 전환할 수 있고 오케이 거기까진 그래요. 돌려봅시다. 이거 웃기네. 누르면 아 카메라가 돌아가고 근데 생각보다는 소리가 크네요. 모터로 이렇게 전자동으로 되는데 생각보다는 소리가 나는 편이고요. 이게 휙 돌아가는데 올라오면서 돌아가는 거는 안정적인 것 같은데 내려갈 때는 한 4분지 3쯤 돌아가고선 내려가는 힘으로 마저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진 않겠죠? 약간 모양새가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해놓고 이걸 닫으면 이제 뒤쪽은 이렇게 렌즈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나 싶었는데 두께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닫을 수 있는 두께는 아니네요. 이쪽이 조금 더 두꺼워요. 자, 여하튼 카메라 기능을 마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각으로 찍을 수 있고 여기에 그 씬 옵티마이저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씬을 분석해서 최적의 모드를 맞춰주는 거 라이브 포커스인데 라이브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3D 심도 센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아웃포커싱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갤럭시 S10 5G랑 똑같이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아웃포커싱 하는 걸 갖다가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찍을 수 있는 거죠. 휙 돌아서 전면으로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뭐 셀카 동영상 같은 것도 라이브 포커스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그게 생각보다 유격은 없는 편이고요. 사실 이런 구조가 삼성이 처음 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올라오는 것들 같은 거는 몇 개가 있었죠. 뭐 오포 처음에 파인드 X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의 문제가 유격이 있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구성보다는 오히려 안에 먼지가 껴가지고 그게 레일이 갈려 들어가는 옛날 슬라이드 폰에도 많이 들어갔던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는 어떨지는 뭐 좀 더 길게 써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유격은 상당히 잘 잡은 것 같은 모양새기는 해요. 요즘 이런 식으로 베즐리스를 만들려면은 뭐 앞에 구멍을 없애려면은 전면 카메라 어딘가는 넣어야 되겠죠. 난 셀카 안 찍으니까 필요 없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대부분은 이제 필요를 하시니까 그래서 나온 구조가 뭐 이 화면 전체가 슬라이드가 되든지 이렇게 튀어나오든지 하는 건데 사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도 삼성이 제일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오포 N1에 있었나요? 뭐 그런 기계들에 있었는데 슬라이드로 올라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까지 넣은 거는 삼성이 처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구조로 전면 카메라를 갖다가 후면이랑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안면 인식 같은 건 안 됩니다. 안면 인식은 안 되고 지문 인식으로만 할 수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기계 같은 경우에는 안면 인식을 할 때마다 올라와서 안면 인식하고 내려가고 그런 기계들도 있었는데 삼성은 그거
거는 좀 여러모로 낭비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생체 인식은 지문 밖에 지원을 안 하고요. 기본적인 사양은 스냅드래곤 730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8기가 램에 128기가 스토리지예요. 삼성 원UI 1.1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블루라이트 필터, 야간 모드, 화면 모드 뭐 그런 것들 들어가 있고 그 대부분 재밌는 기능들은 유용한 기능에 있는데 전원 버튼으로 빅스위 부르기, 아까 말씀드린 거, 스마트 팝업 보기, 들어서 화면 켜기, 두 번 눌러 화면 켜기, 그런 것들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Always on Display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뭐 80이니까 당연히 삼성 페이는, MST 삼성 페이는 지원이 될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출시를 한다는 얘기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출시를 하는 나라에서는 75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사실 스냅드래곤 730이 워낙 괜찮은 칩셋이고 서양의 높은 칩셋이기는 한데 가격 자체는 꽤 비싸기는 합니다. 근데 이 지문 인식에선 적응 기간이 필요한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지? 사실 저는 스피커가 어디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는데 한번 통화 테스트 해봅시다. 화면 안에 있구나. 화면 안에 있는 그런 류의 스피커인데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디서 나오나요 소리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디서 나오나요 소리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어색해요. 일반적으로 통화용으로 스피커는 대부분 여기 달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에 이렇게 닿으면 되는 건데 얘는 스피커가 화면 중간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들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확실히 어색해요. 첫인상으로는 어색해요. 그 외에 기본 설치된 앱으로는 FM 라디오 들어가 있고요. 간편 측정. 아 이거 3D TOF 카메라 있으니까 이것도 간편 측정이 되는구나. 사물 크기 같은 거 간편 측정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빅스비 따로 떨어져 있고. 아 그리고 초광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동영상 촬영할 때도 이제 광각으로 찍어가지고 안정화를 시키는 슈퍼 스테디 동영상 촬영도 지원해요. 근데 이거 꽤 묵직하긴 하다. 몇 그램이지? 218g, 217g, 217g인데 상당히 무거운데요? 사이즈를 감안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소재 자체도 유리로 무거운 데다가 이 메커니즘 때문에 무게는 피할 수가 없었나 보네요. 잡고 있으면 제가 손이 미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런 사이즈임에도 마이크로 SD 카드 확장도 안 되고 3.1mm 이어폰 잭도 뺐다는 거는 이 전면 베젤리스 이걸 삼성이 뉴 인피니티라고 부르거든요. 뉴 인피니티 실현을 위한 트레이드 오프였을 텐데 무게는 제법 부담이 되네요. 여러모로 굉장히 특이한 기계 같아요. 사실 중국 제조사 기계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삼성이 그동안은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뭐 고속 충전 출력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구조를 쓴다든지 하는 거를 그동안 전혀 안 하고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혁신의 아이콘스러운 자리를 갖다가 중국 제조사들이 가져가니까 뭐 판매량도 판매량이지만 그런 이미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이 이런 거에 반응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엔 삼성이 뭐? 회전 카메라? 슬라이드? 우린 둘 다 할 거야 하고서는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확실히 재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10 플러스랑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구멍이 없는 거죠. 이제 김정은 배경화면을 쓸 수 없습니다. 반쯤 농담이고 이런 식으로 확실히 가리는 게 저는 갤럭시 S10 플러스까지도 이게 그렇게 신경이 쓰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확실히 이게 없으니까 시원시원해 보이기는 해요. 여하튼 요거는 기회가 되면은 제가 좀 더 써보고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갤럭시 80이었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란에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삼성 개발할 때 제발 심심하다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으면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약간 내장형 피젯 스피너 같은 거잖아? 확실히 생각보다 손이 많이 나. 여하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